일본 관련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가수 조영남이 16일 오후 3시 기자회견을 갖고 당시의 심정을 토로했습니다. 조영남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데 대해 깊이 사죄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또한 일본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와 독일 수준의 국가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민족적 요구 대열의 뜻을 함께하겠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. 조영남은 이 자리에서 조영남 공연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홍원식 씨와 함께 앞으로 일본을 상대로 한 민족적 요구 대열의 뜻을 함께하겠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.